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신만의 향기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릉의 한 조향교육센터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찾아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여름을 더욱 화끈하게 만들어줄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11회 횡성 둔내 토마토 축제인데요. 맛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인 토마토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서민화가 박수근은 아이에게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처럼 박수근 미술관은 어린이들이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정겨운 예술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박수근 미술관을 즐겨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요즘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란 이 SNS, 문자 네. 메시지를 뜻하는 뜻과 또 피싱이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무료 제공 쿠폰이라든지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바일 네. 사기입니다. 아, 이 메시지를 잘못 누르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막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개인정보도 막 유출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요. 일단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택배 송장 조회를 누르면 소액 결제가 되거나 뭐 요즘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조금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 잘못 로그인을 하면요. 또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게 참 잡아야 될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요. 실제 사이트를 확인하신 후에 클릭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네.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태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 다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SNS만 보더라도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사진 찍는 그런 감성도 개인의 취향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강릉으로 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향기도 직접 만들어 쓰는 DIY 시대. 오늘은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강릉시 성남동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뭐지? 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평범한 직장인에서 조향사이자 센터장이 된 박소현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향기가 가득합니다. 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조향을 교육하는 공간이자 또 조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언뜻 알 것 같지만 이 조향이란 단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조향은 향을 제조하는 일인데요. 두 가지의 향을 가지고 하나의 나만의 향을 만드는 일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것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개성에 맞는 자신의 개개인에 맞는 향을 만드는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향을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향을 찾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클래스 하시면서 이 향들을 다 맡아보시고 내가 원하시는 향 두 가지를 골라서 블렌딩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향료 샘플 키트에서 마음에 드는 향료들을 골라 1차로 배합합니다. 여기에 음악을 결합하고요. 두 가지 향을 섞어야 하니 각각 넣을 비율을 정하고 종이컵에 오일을 비율에 맞추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요. 원하는 비율을 완성한 후 향수 공병에 베이스와 오일을 넣고 섞어주면 나만의 향수 만들기 완성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릉에 혼자 여행을 오게 됐는데 좀 여행 온 김에 특별한 게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여기에 나만의 시그니처 향수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향을 만들고 싶으셔서 오신 건지요? 오늘은 좀 여름이니까 시원하고 좀 달달하고 좀 그런 향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만든 향수 어떻게 하실 건지요? 네, 이거 제가 잘 사용하는... 아, 누구 선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 이거 솔직한 마음인데 뭐 별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성향도 파악이 되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걸 상상하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되게 다양한 그 어떤 감정과 경험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직접 향을 만든다는 게 네. 이렇게 재미있고 신선한 일인지 몰랐어요. 향과 그리고 그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결합하신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어요. 근데 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실 거예요. 향에는 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노트가 음악의 노트에 기원을 합니다. 음악에서 우리가 노트라고 해서 음표들이 있잖아요. 그 노트에서 기원을 해왔어요. 향과 음악이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현재인 2022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한 거죠. 보니까 또 네.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음악가 분들이랑 함께 향과 음악을 함께하는 콘서트도 올해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네, 그 쿨링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야외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쿨링기에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을 향을 주입을 해서 물과 향이 같이 분사가 돼서 향수가 하늘에서 파라라라 떨어지게 그렇게 저희가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다채로운 향기의 매력을 자신만의 조향으로 표현하는 조향사. 어떻게 조향사가 되셨나요? 아, 저요? 저는 사실 향장학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 다른 이공계 전공을 원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릉에 우연히 이제 놀러 왔다가 지금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공방에서 향 만들기 체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향을 만들고 강릉을 여행하면서 향을 뿌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금 그 향을 맡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 나는 향을 해봐야겠구나 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궁금한 게 그 조향사라는 이 직업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가요? 늘었나요? 아, 네, 많이 늘으셨죠. 지금은 향도 하나의 자신만의 표현이고 옷을 입으시는 것처럼 향으로도 나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실 수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화학 제품 중에 향을 안 사용하시는 게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향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 조향사요? 뭐 향장학을 전공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향을 많이 맡아보시고 그 후각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을 시향해 보시고 이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잘 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좋은 향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시향을 해보시고 후각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조향사가를 꿈꾸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를 하나 이상씩은 꼭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갈아입듯이 향수도 TPO에 맞게 뿌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데에 비해서 국내 조향사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향을 배우시면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향료 회사나 향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오프라인 공방 창업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도 활동하시기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제 자신의 개성을 나만의 향기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향수를 제작한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오는 20일과 21일 강릉 경포 호수 광장에서는요. 정오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향기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 앤 센트 콘서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참에 이색 공연도 좀 즐기시고요. 네. 자신만의 감성을 잘 녹인 여러 굿즈 있지 않습니까? 굿즈, 기념품들, 향수 제작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용소 씨, 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더 배가 고파요. 허기 지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 살 안 찌는 그런 음식 없을까요? 살이 안 찌는 음식이 없냐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너무 궁금해요. 명수 씨가 좀 솔깃해야 할 만한 그런 축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살이 아예 안 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덜 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아니 그런 음식, 무슨 음식이고 또 그런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빨간, 잘 익은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넘치는데 여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채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죠. 무더위를 물리칠 수도 있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제격인 게 아마 토마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마토 축제 횡성군 둔내면 해발 600m 고랭지에서 재배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축제 현장 두 번이나 다녀왔거든요. 횡성군 둔내면 토마토 축제 현장 지금 보여드립니다. 피디님, 하늘 보이시죠? 오늘도 이렇게 구름이 많고 비가 오락가락. 피디님, 비를 몰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다고요? 오늘 만나볼 축제는 네모다.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제가 문제 세 가지를 낼 건데 문제 두 가지를 맞추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제안인데요? 문제 주세요! 문제 들어와 들어와. 자,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자신 있게 알죠? 토마토는 맛있는 과일! Nope. 땡! 토마토는 과채류랍니다. 남은 두 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군내에서 토마토를 재배한 연도는? 느낌이 온다. 1980년대 초! 와우. 저 지적인 여자라고요. 별걸 다 아는 여자. 이 마지막 문제는 못 맞추실 거예요. 자, 군내 토마토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대면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 축제의 위원장 성함은? 너무 어렵잖아요. 합의 준비하시죠. 하지만 박명서 위원장님이십니다. 어쩌? 아니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요 주신 용돈으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제대로 즐기라고 하겠습니다. 가시죠. 핫한 여름, 여름을 더욱 붉고 화끈하게 만들어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둔내 토마토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이곳. 풋풋한 여름 향을 잔뜩 머금은 횡성 둔내 여름 토마토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에도 여러 가지 품종의 토마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우리 둔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부터 큰 토마토까지 전시하는 그 전시 공간입니다.
네, 사실 이번 축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또 큰 비가 내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토마토 농가들의 피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농가들이 사실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축제 행사도 뭐 불꽃놀이 행사나 이런 거는 축소를 시키고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지역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도 있듯 각양각색 횡성 둔내 토마토 맛도 만점, 건강에도 만점이랍니다. 잘 자란 싱싱한 토마토 하나엔 햇살 한 줌, 바람 한 줌 달려 영양까지 한가득. 특히 횡성 고랭지 토마토는 해발 500m에서 자라 당도도 식감도 따라올 곳 없죠. 그만큼 둔내가 이 토마토 생산지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둔내는 500에서 600m의 준 고랭지로서 당도가 아주 달고요. 밤낮의 차이에 의해서 단단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 기간이 또 길고요. 또 신선한 맛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제의 막이 오르고 토마토 축제의 백미, 풀장 이벤트 시작. 제가 누굽니까? 억새 같은 잡초 근성으로 금반지도 한번 다내볼랍니다. 다시 한번 더 창조자들 소리 질러! 총벽을 치면서 서서 입자! 여러분, 이 토마토 풀장이 바닥에 이번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양손 머리 위로, 허리 꼭꼭 세우고, 양손 머리 위로, 허리 꼭꼭 세우고! 제발 입자! 토마토 풀장 속 숨은 푸짐한 경품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 첨벙첨벙 물놀이에 더해 물폭탄 세례까지. 과즙범벅 토마토 향연에 천연 마사지까지 덤으로 즐깁니다. 그런데 휴대폰마저 제 한몸 희생해 살신성인 정신을 발휘할 때쯤 토마토 풀장 속 금반지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져갑니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한몸 토마토와 혼연일체돼 불살라보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참가했건만 어찌 단 한 번도 경품이 주어지지 않는지 내 경품 돌리도 열심히 지금 금반지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찾으셨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찾았다고요? 진짜요? 나왔어요 한 개. 정말요? 저번이 관건이었습니다. 네. 네. 온몸으로 토마토를 즐기셨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고요. 게다가 오늘 날씨가 좀 더워진 것 같아요. 햇빛이 없어서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토마토 풀장한 고수에게 주어지는 각종 값비싼 경품 증정 시간. 어제 좋은 경품 같아요? 어제 돈을 엄청 걷다 말이라는 경품 같거든요. 여러분도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토마토 풀장 산매경을 끝내고 잘 키워낸 토마토 판매장으로 향합니다. 역시 둔내 토마토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네요. 색깔도 곱고. 네네. 제가 뭐 둔내 토마토가 맛있고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이니까 이 토마토와 그 누구보다 가까우시잖아요. 토마토 자랑 타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요. 여기가 자연 환경도 너무 깔끔하고 이 당도도 좋고 빛깔도 좋고 또 먹었을 때 아삭하게 맛있는 맛이 있어서요. 모든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토마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농부님, 네,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올해 수확량이 줄긴 했다지만 이 붉고 탱탱한 자태 좀 보세요. 과육이 일단은 굉장히 단단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팡팡 터지는 상큼한 맛. 와! 싱싱하고 상큼한 토마토 과즙에 탱글탱글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감돕니다. 과연 자연의 맛이란 게 이런 걸까요? 일단은 과육이 단단하니까 식감이 아삭아삭하고요. 과즙도 풍부해서 일단 입안이 토마토 향으로 가득 차거든요. 토마토 향이 입안 가득. 토마토를 더 널리 알리는 마음으로 멋진 삼행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토마토 중에 둔내 토마토는 오, 맛!
맛이가 좋습니다. 맛이가 좋습니다. 토! 토마토는 역시 둔내 토마토. 와! 성공! 토마토는 역시 둔내 토마토! 이게 끝인 줄 아셨죠? 토마토 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벌써 오셨어요? 홈그라운드 남자친구랑 같이 온 거예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 둔내 바로 옆에 있는 원주에서 온 이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좀 약간 둔한 편이에요? 센스가 짱입니다. 저 아세요? 저 센스 좋기로 소문나는 사람이거든요. 네. 감 잡았어. 감과 더불어 토마토까지 잡아버릴 기세. 오케이. 487. 우와! 487. 5초들입니다. 오! 본격적인 토마토 쌓기에 돌입한 순간 사생 결단. 선택의 갈림길에선 고뇌의 시간. 과연 제가 고른 토마토는 487. 487. 4! 죄송해요. 511.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대박. 513. 524. 감 좋은 여자의 굿 초이스. 이벤트 성공입니다. 거봐요, 제가 감도 좋고 센스도 좋다고 했잖아요. 센스가 짱입니다. 저만 즐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못 받으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벤트가 아니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6개월 차 신혼부부를 만나봅니다. 축제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 고향에 놀러 왔다가 주변에 축제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그러면 둔내 토마토가 왜 좋은지 혹시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군행지 과실이기 때문에 좋다고 들었고 또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농작물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역시 고향 사람. 그러면은 토마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떤 토마토 제일 좋아하세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제일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제가 받았지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콩달콩 귀여운 신혼부부까지 만나고 열정적인 토마토 이벤트까지. 상큼한 토마토의 매력에 푹 빠져든 오늘 하루. 올여름 횡성 둔내 토마토를 한껏 즐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축제 즐겨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친구는 토마토 축제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둔내 토마토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에도 뒤로에도 한결같이 똑같은 이 토마토, 앞으로도 둔내 토마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저는 원래도 토마토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본 토마토 유난히 더 맛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이지은 리포터 손에 저울이 달려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근사치에 정말 잘 맞췄어요. 네. 511g 나왔죠? 맞습니다. 토마토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또 토마토를 따내셨고요. 또 그 토마토를 신혼부부에게 선물도 네. 드렸네요. 아까 명수 씨가 운동할 때 이 식단 조절, 그 음식들 궁금해하셨지 네. 않습니까? 오늘 토마토 어떠세요? 괜찮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장 맛있는 토마토가요. 비옥한 땅에서 자라고 또 햇볕을 많이 받은 여름 네. 제철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여름 햇볕을 듬뿍 받아야만 비로소 맛과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가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맛도 챙길 수 있고 영양소도 가득한 횡성 둔내 토마토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주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전국은 네. 지금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막바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살아있네.
한순간의 방심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실 건가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제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들이 실종됐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 3명이 부산에 놀러와 한밤중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수욕장 물놀이죠.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인원은 147명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놀이를 계획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바다 바다! 아! 야! 잠깐! 준비운동은 하셨나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물놀이 안전수칙 첫 번째, 바로 준비운동입니다. 물놀이 중 근육 경련이나 근육통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 또한 차가운 물에 갑작스럽게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부터 좀 하자. 그러자.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거 마사지 좀 하고 가자. 일로 와봐. 자, 잠깐만. 나 한 거 따라해. 자, 일단 심장에서부터 멀리 해야 되거든. 다리. 팔. 그다음에 목. 얼굴, 목. 목. 그다음에 심장. 자, 출발! 바다, 여기서 바다! 자기야, 나 좀 추운데? 소름 돋는데? 어? 나갈래? 추워? 어, 추워. 아니야, 지금 본격적으로 드디어 재미있어지려고 그러는데 어디 나가? 나가자. 어? 아유, 참. 아유. 내가 바다! 부산 바다의 물개야, 물개! 내가 저 깊은 데까지 갔다 올게! 자기야! 보고 있어, 알았지? 어? 저 왜 저래? 어서 돌아와! 남자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좀 빨리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 능력을 과시한 무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이 갑작스럽게 깊어졌을 때 당황을 해서 금방 체력을 소진할 수 있거든요. 특히 해수욕장에서는 절대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안전수칙에 따라 50분 물놀이, 10분 휴식의 루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는 전문 구조대원이 아닌 경우 물에 직접 들어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위 수상구조대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119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수영을 좀 했지. 아, 왕년? 바다가 나를 부른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견디. 음주 후 수영을 하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내 흡수된 알코올이 손발 등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 능력과 평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야간 음주 수영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 중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고가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잠깐! 야, 술도 많이 먹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앉아있어. 아, 괜찮다. 아니야! 술 좀 깨면 가자! 야, 시원하네! 여름철 바다의 불청객, 이안류입니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특정 지점으로 모여들고 좁은 통로를 통해 빠르게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는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류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이 바다 쪽으로 자꾸만 떠밀려갑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사람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거꾸로 치는 파도, 이안류입니다. 물놀이 도중 이안류가 발생할 경우 해안 방향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 오히려 힘만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45도 각도의 사선으로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거나 파도에 몸을 맡겨 이안류가 끝나는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 나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안전. 물놀이 안전수칙 잘 익히고 준수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술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렵고 또 지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바로 양구 군립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자, 박수근 화가 하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 화가입니다. 독학으로 자신의 이 미술 세계를 개척했는데요. 자, 보통 이 박수근 화가의 작품을 생각하면 오돌토돌한 유화 작품부터 떠오르실 텐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근 미술관의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술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우리 어른에게도 어려운 예술, 아이들에겐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예술은 장난감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곳 박수근 미술관에서 예술과 마음껏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엔 예술이랑 놀자.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의 여름방학 소개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서민 화가, 박수근 화가의 생가터에는 현재 양구 군립 박수근 미술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러 전시관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다는 이곳, 바로 어린이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선 구석구석이 다 놀이터. 박수근 미술관을 와봤어도 또 어린이 미술관은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박수근의 콘텐츠로 이제 만들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데 이 박수근 선생님의 이제 동화책이라던가 아니면 박수근 콘텐츠로 꾸며진 아이들 체험 공간입니다. 박수근 작가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이곳에선 소년 박수근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 꿈꾸는 징검돌의 원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풍이 박수근 작가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 작품을 보시면은 우둘투둘한 질감이 있어서 박수근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박수근입니다. 이 김용철 선생님은 박수근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동화로 꾸며놓고요. 뒤편에서는 영상을 편안하게 누워서도 앉아서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색다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독특한 질감을 지닌 유화와 달리 수채화로 그린 만화 같은 그림들. 바로 박수근 작가가 직접 그린 동화책입니다. 가난한 창신동 시절 자녀들 주려고 부부가 직접 만든 선물이죠. 박수근 작가님이 실제로 동화를 만드셨다는 사실도 좀 신기한데 그럼 실제로 우리 자녀분들은 이거를 직접 읽으면서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좀 감명 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의 자녀인 장녀 박인숙 선생님은 이 동화책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또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기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박수근 화가처럼 우리도 직접 그림을 그리며 놀아볼까요?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미디어 아트 체험존. 박진영 리포터처럼 이렇게 열심히 색칠해서 마법의 스캐너로 뾰로롱 스캔해주면 내 나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비... 나비 어딨어? 어? 나비 어딨지? 짜잔! 나 여기 있지롱! 아니 이렇게 열심히 색칠한 게 또 여기 화면에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지금 저 사실 어른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뿌듯한데 아이들 얼마나 좋아할까요? 또 라키비움 전시관에 가면 이렇게 박수근 화가의 작품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달다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지고 맨몰에선 헤엄치는 물고기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살금살금 가서 잡으려고 하면 아! 도망갔다! 박수근의 여러 작품 속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농악, 시장의 사람들, 모자까지 한 데 다 모여있네요. 이렇게 놀거리 많은 어린이 미술관. 지난 주말엔 특별한 미술교실도 열렸습니다. 바로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인데요. 이 수업의 선생님은 현재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동양 화가 서인혜 작가. 일상 속 옷무늬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굴하는 서인혜 작가. 자신의 작업 방식을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수업을 준비했다는데요. 와, 이건 뭘 만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셨는데 네. 어떤 작업 진행 중이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평상시에 입는 옷의 무늬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은 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수업인지? 저는 이제 여기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 작가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라든지 어떤 패턴 등을 가지고 어떤 미적인 어떤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한번 마련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잘라보고 그림 그려 붙여보고 했잖아요. 네. 어때요, 기분이? 뭔가 집에서 혼자는 심심한데 여기는 다 재료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박수근 미술관에서는 해마다 창작 스튜디오 공모를 통해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인혜 작가의 아틀리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곳 박수근 미술관에 좀 입주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번이 강원도 레지던시는 처음인데 한번 강원도에서 지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의 고향인 어떤 양구라는 곳의 특색이 궁금해가지고 이쪽 레지던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지금 약간 박수근 작가님의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사실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안 봤다가 여기 와서 실제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마띠에르라든지 그 표면의 질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좀 조형적으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신혜진 작가. 설치 미술가인 신혜진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자신의 작업 특색을 살려 콜라주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콜라주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해보면 아주 자유롭고 재미난 놀이란다.
예술가 선생님이 나눠준 재료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각자의 캔버스를 채우면 된다는 말씀. 예술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사실 뭐 미술학원이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보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작가님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작가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작가님 작품을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제 추억,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적인 그런 수업인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에요? 제가 친구들과 같은 나이대 그 시기에 이제 자연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들을 제가 작품으로 이제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그런 자유도를 높여주고 싶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구에 오셔가지고 네. 재료를 좀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일어나서 이제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이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이 닿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와서 제 작품으로 작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금 이번 작품들은 거의 다 이제 양구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컬렉팅한 작품들이에요. 메이드 인 양구. 네. 오, 대박 대박. 자, 그럼 각자 나와서 자기 작품을 발표해 볼까요? 같은 재료를 줬는데도 전혀 다른 작품을 완성한 아이들. 어떤 친구는 나비의 날개를 입체적으로 살려서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표현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반짝이 풀을 넓게 발라서 각도마다 달라 보이게 만들었네요. 대단하다. 자기 개성이 잘 담긴 작품 같아서 네 너무 예뻐요. 예쁘고 대견하고 네 기분이 좋네요. 원래 좀 이렇게 양구 주민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저희는 타 지역에 사는데 예전에 관광 한번 하러 왔다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 정기적으로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실에다 걸 거예요. 거실에? 왜? 네. 그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온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며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곳 박수근 미술관에서 예술 방학을 즐겨보세요. 그 박수근 미술관을 둘러보셨습니다. 건물도 여러 동이고요. 조경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셔서요. 느긋하게 산책하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미술관이 있어서 특히나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미술관 내에서 화가에게 직접 수업을 받아서 그런지 아이들의 예술성도 남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름방학 막바지죠. 아이들과 함께 이 박수근 미술관 가셔서 소중한 추억, 재미난 기억들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기님, 커피향만 찾아다녔는데 이젠 나만의 향수를 찾아야겠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갑자기 저한테 어울리는 향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과 또 향기가 함께하는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토마토 요즘 제철인데 너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다이어트에도 되겠고요. 영양소도 네. 풍부한 여름 제철과의 토마토 많이 드시기 바랄게요. 맞습니다. 둔내 고랭지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님, 저는 둔내 토마토 축제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갔습니다. 이진 리포터, 토마토 쌓기 잘하네요. 용석 씨는 또 토마토 축제를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이진 리포터가 가고 나서였던 네. 것 같습니다. 저녁 한 7시부터 해서 축제 현장에 정말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죠. 네, 근데 끝까지 주민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네.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스마일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저번에 향수 만들기 체험해본 적이 있는데 저만의 특별한 향이 생긴다는 기분이 왠지 모르게 색다르더라고요. 오늘 소식들 보니까 오늘 저녁은 토마토 먹고 주말에 미술관도 가고 싶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스마일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낮 동안에는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 지난주 정말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요. 네. 원주 지역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현재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10채, 농경지 27만 헥타르, 축사 3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러한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각종 봉사 활동과 수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농작물의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드론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직접 가구를 찾아가는 봉사 활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침수 피해, 이번 폭우 속 피해가 조속히 다 해결돼서요. 빠르게 좀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365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